프로세스가 필요한 이유는 영화로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요거 저는 이게 좀 약간 와닿아서 요 그 예시를 드리는데요. 보시면 타이타닉 영화로 나왔던 거죠. 아주 예전에.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1912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 배가 3시간도 안 돼서 침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망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 번째는 긴급 구조 절차랑 방법이 부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로세스가 미정립되어 있던 거죠. 둘째는 법규를 미준수했습니다. 뭐냐면요. 구명보트가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체 제작 과정의 품질 불량, 여기 못 보이시죠? 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인스펙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절차 방법이 부재했고 표준이 미준수됐고 중요 부위 검사가 누락됐다. 만약에 프로세스가 구축돼서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기업 입장에서 규제를 대응했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미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움직이시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통 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이유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요성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문제를 예방하고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낭비를 제거하고 비부가적인 활동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용어의 정의가 살짝 바뀌었는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리치와 관련돼서 아레나를 세우고 업무 절차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새로운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품질의 2차장이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도 어마하고 구매에 있는 김과장님의 일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 부분을 직무기술서를 써서 업무를 명확화하는 것도 프로세스의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세스는 뭐냐? 이 뒤에 있는 삼각형입니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품질 부서에 있는 분들은 매일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요. 매뉴얼, 절차서, 프로시저, 지침서,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매뉴얼은 보통 Y라고 해서 원칙 방침이 나와 있고요. 절차서는요. 하우와 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절차와 책임과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요, 하우와 구체적인 업무 수행 방법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리치니까 리치를 대응하기 위한. 이게 어디 있냐면요, 이런 게 어디 있냐, 우리 회사에. 아마 프로세스가 잘 운영되는 곳은 전 부서의 뒤편에 품질 매뉴얼, 품질 절차서 이렇게 해서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 관련된 절차서를 개정하고 한 부서에서 최신본을 철저히 관리를 하실 겁니다. 대기업은요, 전산에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기업은요, 하나입니다. 품질 부서나 총무 부서 뒤편에 종이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1년에 형식적으로 사후심사 정도 받는 정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 이런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운영 절차와 명확한 R&R 인스펙션과 관련돼서도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저도 기업에 있을 때, 물론 15년 전 일이지만 기업에 있을 때 이랬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 매뉴얼과 절차서를 받아서 모디파이하는 정도? 이거였지만 결국에는 규제를 대응하려면요 철저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보는 바와 같이 준비 단계, 구축 단계, 실행 단계로 실행 단계, 시정 조치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구축 준비 단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TFT 구축이 필요합니다. TFT 구축이 물론 TFT를 구축할 때 품질 부서에는 이 대리, 그 다음에 구매 부서에는 김 과장. 그런데 갑자기 연구개발본부인 김 이사님이 들어오시면 안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어제 입사한 김 차장님이 오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 핵심 인력분들이 와서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되고요. 정보 수집 분석에서는 당연히 법 및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같은 규제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양식, 다른 방법, 다른 기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프로세스를 구축함에 있어서 내부 현황 진단,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두 번째 단계인 구축 단계에 들어가면 as is 프로세스 맵이 나오면 관련된 규제에 대한 중점 관리 항목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밑에 있는 아까 보여드린 삼각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냥 만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시고 내부 심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속적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도구죠. 내부 심사 교육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 파일럿 운영을 돌려봐서 기존에 입고 있던 아버지 옷을 제 옷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내부 심사 이후에 시정 및 개선 조치를 하시고요. 프로세스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셔야 된다. 우리 회사에 맞는,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절차서는 각 부서에서 개정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 최신 번호는 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효과적이다. 네, 리치 대응 프로세스를 다섯 단계로 간단히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 실제로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EU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제품, 부품, 화학물질 목록화, 세 번째는 MSDS 취합 및 검토, 네 번째는 만약에 못한다면 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맡기셔야겠죠, 결국엔. 이런 내용, 다섯 단계는, 다섯 번째는 사후관리,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법규 부분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치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고객마다 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부분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의 제품, 부품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리스트업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많은 기업들을 가서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길게는 1년이지만 대부분 몇 달이 지나면 관리가 어려워서 다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실 거면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MSDS와 관련된 부분들을 취합하고 검토해야 된다. 협력업체가 주는 게 이게 그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받은 다음에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예, 믿고 사는 시대에 그런 것까지 봐야 되나요? 품질 업무를 맡고 있다면 당연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못하면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그 말씀드린 대로 수입자가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그리고 고객이 요청 시에는 리치와 관련된 자기적합 선언서 대응,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화학 분석을 통한 검증 절차 소개. 예, 앞에 있는 시계가 계속 저를 지금 푸시를 하는데요. 네, 저만 보이는 것 같은데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저희 담당자가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걸 딱 보더니 이거 나비랑 카드님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거의 직업병입니다. 예, 지나가다가 이제 그 볼트나 너트 보고 색깔 보고선 이거 육각크롬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더라고요. 케이블 만져보고선 이거 프탈레이트. 이런 곳입니다. 코티티 시험연구원이. 시험 분석도 하지만 그리고 국제 표준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네, 화학 분석을 통한 검증 절차 소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응이 안 됩니다. 진짜 물어보면요, 그게 뭐예요? 이거 많고요. 원소재업체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극단적으로 썼지만 주더라도 6개월이 걸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자동차 대기업이었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제가 고객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정 안 되면 시험 분석을 해야 된다. 시험 분석 기간에서. 근데 이런 장비를 이용합니다. 보시면 뭐 ICP OES, AAS, LCMS, UV 비저블, GCMS 이런 장비를 이용하고요.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211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코테티 시험연구원에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약 70여 종이었거든요. 늘고 늘어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224종이 됐습니다. 224종입니다. 네, 됐고요.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리닝 방법을 사용하고요. 224종을 모두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하지 않고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어떤 고객이 염화나트륨을 규제합니다. 그러면 NaCl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과학기술력으로 NA만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고객은 NaCl 화합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럼 저희가 Na만 분석해 봅니다. Na가 없으면 NaCl이라는 화합물은 없는 거죠. 이런 스크리닝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원소 일부를 분석해서 그 화합물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스크리닝 방법이다를 설명한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선언하시면 되고 있을 경우에는 비사용 증명서를 통해서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완제품입니다. 예, 제품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생산하면 완제품의 이행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신고 제한 정보 전달의 의무 이행사항을 갖는다. 신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수입자다, 유일 대리인이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서 명확한 R&R과 업무 절차를 갖추고 움직이되 필요에 따라서 IT 시스템이 있으면 기업에게 상당히 합리적이다. 지속적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딱 40분 마쳤고요. 설명드리고 싶은 분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사실 좀 많이 잘랐습니다. 잘랐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부스에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40분 동안 되게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코티티 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본부 기업지원팀장 이윤재입니다. 감사합니다.